국립중앙과학관 자연학습원에서 만난 오늘의 숲속 친구는 누구일까요? 힌트, 나무를 매우 잘 타요. 무늬가 없는 회갈색의 털을 가지고 있어요. 다람쥐와 헷갈린대요. 누군지 아시겠나요? 바로 청설모입니다. 나무 위에서 밤을 먹고 있는 청설모. 맛있다. 청설모의 주 먹이는 잣, 밤, 과실, 벌레 등이에요. 청설모는 식량이 부족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매를 땅속, 바위 틈, 나무 구멍 등에 숨겨둬요. 하지만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까먹어서 못 찾아먹는 게 더 많아요. 내 도토리. 찾지 못한 열매는 싹을 틔워 나무가 된답니다. 도토리, 밤댕이 열매는 동물들의 중요한 식량. 주워오지 말고 야생동물에게 양보해주세요. 청설모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? 청설모는 쥐목, 청설목과의 포유류예요. 청서라고도 부릅니다. 몸 길이 20에서 25cm, 꼬리 길이 16에서 20cm. 겨울에는 털이 길게 자라요. 1년에 두 번씩 번식을 합니다. 청설모의 천적은 삭, 담비, 오소리, 맹금류, 구렁이 등이 있어요. 닮은 듯 다른 청설모와 다람쥐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청설모는 겨울잠을 안 자서 한겨울에도 만날 수 있어요. 다람쥐는 땅에 굴을 파고 겨울잠을 자요. 다람쥐는 볼주머니에 먹이를 담아 운반하고, 볼주머니가 없는 청설모는 먹이를 물어서 옮긴다고 해요. 청설모는 주로 나무 위에서, 다람쥐는 땅 위에서 활동한다고 해요. 여기까지 청설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레디! Nope.